밥은 사랑입니다. 네. 온정을 싣고 기적을 나누는 사랑의 밥차 김옥란 이사장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또 사랑의 밥차 이사장님이 또 우리 공효진 씨의 어머님. 어머님이실 줄이야. 이게 참. 야, 근데 이제 이사장님을 이제 지난해부터 맡으셨는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20년간 네. 이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야, 이게 참,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네. 알려질 법도 한데 진짜 그냥 아니,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이사장님이 지금 되셔가지고 저희도 네. 이렇게 지금 뭐 이제 공효진 씨 어머님이다 뭐 이제 그걸 알았지 사실은 20년간 이렇게 사랑의 밥차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신 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네, 초창기에는 저도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럴 때 나 엄마 밥하러 가는데 같이 가서 밥 안 할래? 이래가지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효진이도 한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함께 거예요. 함께 이렇게 예. 하고 계셨군요. 예. 효진 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밥차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그때 좀 저도 바쁘고 엄마가 뭐 하시는지 이제 그냥 관심이 별로 없을 나이 때 제 사는 게 뭐 그렇긴 바쁠 하죠. 때 예.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뭐 하신다 해서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했었는데 예. 한번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같이 가까운 데서 하신다 해서 그냥 갔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아, 오늘 또 한 분이 더 나와 계신데. 예. 아, 제 친구예요. 예. 아, 저는 10대 때부터 엄마 밥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예. 예. 와, 워낙 어머님이 예전부터 밥을 맛있게 해주셨나 봐요. 엄마 밥, 저 지금 동네에 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효진이가 없어도 그냥 엄마한테 올라가서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고 아... 엄마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아니, 그 처음에는 봉사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사실 뭐 걱정을 또 많이 좀 하셨다고 그래요, 효진 씨도요? 원래 어깨가 좀 안 좋으셔서 아. 수술을 한 세 차례나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끊어지고 또 하고 또 끊어지시고 그래서 제가 팔 수술을 해서 네. 어깨 인공관절이거든 이게.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어깨가 아프니까 뭐 무거운 거 못 들게 하고 많이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 아닌 쪽으로 제가 도움이 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저 사랑의 밥차 사실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듣는 예, 네. 그렇죠. 예, 곳이잖아요. 네. 이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사랑의 밥차는 안에 주방시설이 돼 있어서 네. 직접 그 자리에서 따뜻한 밥을 해주는 거거든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따뜻한 한 끼 같이 나누는 비영리 봉사단체예요. 아, 그렇군요. 예. 사랑의 밥차가 98년에 처음 네. 시작. 야, 이게 보니까 그 IMF 때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작은 도시락을 나누면서 시작한 네. 게 이제 그럼 직접 가서 밥을 해주면 따뜻한 밥 해주면 너무 뜻깊은 일이다면서 전 이사장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어머니 처음에 네.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지인의 소개로 이거 전 이사장이 음식점을 했는데 네.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어머 나도 바쁠 때 불러달라고 한 게 한두 번 나가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아 이거 누구나 해야 되는 게 봉사다. 예, 그래서 시작된 게 지금까지 그냥 요즘도 좀 매주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요즘도 정기적으로 나는 건 한 달에 두 번인데 아. 이제 의료가 들어오고 뭐 해줄 수 여력 되면 여력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저희는 뭐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그 사랑의 밥차가 지난 재난 현장에서 또 함께하기도 네. 하셨다고 그래요. 저 포항 지진 때도 네.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이재민 끝날 때까지. 봉사를 했고 삼시세끼 다 해드렸어요. 아, 네.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유출. 때도 네. 그분들이 옷 입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동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45일간, 50일간인가 차를 아주 정박해두고 저희 봉사자들이 교대로 서울에서 일 보고 일 하고 막 이렇게 교대로 다니면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 식사는 보통 몇 인분 정도 마련하시나요? 적게면 뭐 50인분, 많게는 저희가 2,000인분 저기 장애인 체육대회 때도 한 적이 있어요. 2,000인분요? 예. 그럴 때는 전날 밤새고 차 태워놓고 밥을 해서 계속 퍼놓으시고 저희가 한번 밥차에서 밥을 하면 200인분이 나와요.
그걸 그 쌓아서 하는데.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인원 수가 많을 때는 밤을 새고 음식을 준비하실 때도 있겠네요. 그렇죠. 차를 그 근처에다 대놓고. 대놓고. 아, 한 그런 게.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이시나요? 아침에 집에서 6시에도 나가고 막 이러는데 뜰 때. 왜냐면 이게 양이 많으니까 네. 가듬을 채소라든가 지어야 될 밥이 많다 보니까. 봉사자가 적다 이러면 이제 뭐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아유. 저희는 다 봉사자들이 다 자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열몇 명도 되는데 없을 때는 서너 명이 있어도 그거 밥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몇 봉사 명을. 오시는 예. 분들이 많으면은 정해진 인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몇 분이 정해진 게 아니군요. 밥은 시간에 나가야 되고 드시러는 오시고 막 그렇죠. 이러면 머리가 하얘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음식들을 좀 만드시나요? 어르신들이 오시니까는 조금이라도 보양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뭐 전복 삼계탕. 아. 소고기가 들어온 우거지탕, 갈비탕 뭐 이런 것들 한 끼를 좀 든든히 드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아, 준비를 좀 많이 네. 하시는 한참 이렇게 해드렸는데 남을 때 있어요. 아~ 그런 음식 조리된 거는 저희가 소화해야지 이렇게 나눠드리면 잘못될까 봐 그냥 아, 저희가 혹시나 다 탈라실까 봐 아, 그러면 아유. 갖고 와요. 갖고 오면 맨날 며칠 부추김치죠. 아니 그 어쨌든 이게 이제 기부 후원 봉사로만 네. 운영이 되는 네, 예, 네.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신다고요. 네. 네. 저희 뭐 회원들 중에는 뭐 마장동에서 계신 분도 있고 기부도 해주시고 아니면 싸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 계신 스님도 계시고 이래서 네, 네. 절에 들어오는 쌀 같은 것도 해주시고 배추 김장을 삼천 포기를 한 적 있어요. 그 독거노인이나 새터민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럴 때는 친한에서 소금도 보내주시고 젓갈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잘 아시는 뭐 임영웅 씨도 아. 봉사도 하시고 노래 기능 재능 기부도 해서 많이 하셔서 하시고 참 열심히 하셨던 분 역시 사랑의 밥차 이렇게 잘 되시더라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예. 잘 돼요. 요즘 이제 경기가 다들 힘들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요즘 좀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말 좀 많이 뭐 예, 모든 또 분야 업계가 좀 힘들었지만 사랑의 밥차가 없어진 줄 아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예. 제가 오래됐으니까 한번 이거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에 기여하는 거 좀 잘해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예. 현 씨는 지금 어떠세요? 좀 이사장님 맡으신다 그래서 정말 이러고선 갑자기 막 로또 프로그램에 엄마 섭외됐다고 어떡하냐고 그러셔서 뭐 하러 가야 되는데 했더니 버튼 누르는 거라고 해서 갈까 말까 막 이러셔서 엄마 그러면 후원이 더 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렇지. 네, 버튼 누르러 가서 맞아. 우리는 로또를 사겠다. 아, 맞아. 아,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 설 명절에도 같이 이번에 나가서 이제 하신다고 그래요? 네. 효진 씨도 나가십니까? 네. 아, 그래요? 짜장면 이번에. 아 이번에 짜장면이에요? 배달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설 연휴인데 이렇게 연휴 전날 네. 쪽방촌 그 독거 노인들 있잖아요. 가족이 없거나 하신 분들 명절 때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정 일을 좀 뒤로 하더라도 배달할 수 있는 음식이 뭔가 선정을 저희가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네. 짜장 600인분을 해요. 600인분. 예. 손이 모자라니까 무조건 끌고 나가야 돼요 쟤들. 뭐 오늘은 배우 고유진 씨라기보다 그냥 따님 네, 이사장님의 따님으로 네. 예. 얘도 쟤도 제 남편도 데려가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우리 저 효진 씨 친구분 남편도. 남편도. 네. 네. 저기 가족들 안 모이세요? 모이셔야 될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엄마가 먼저 그걸 예약을 하셔가지고 먼저 여기가 우선이어가지고. 아. 일단 뭐 다 같이들 하나씩 빨리빨리 옮겨야 돼. 하나씩 들고 가요? 예. 이쪽으로. 이거 고기야 고기. 고기.
우리 테이블 가자. 여기서 여기 가까이 수도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씻어야 돼. 끌고 있어. 아우 힘들어. 이걸 하루 종일 저어. 이거 다 퍽퍽 끓어서 익을 때까지 저어야 돼. 그래? 응. 같이 가. 계세요? 계세요? 예. 짜장면 드실래요? 예. 네, 부르실까 봐 얼른 드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죠. 많은 분들이 또 그 진짜 준비하신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럼요. 얼마나 그게 그럼요. 또 기쁘고 뿌듯합니까? 봉사하고 돌아올 때 밥이 잘 됐는지 뭐 서로 막 얘기하면서 뿌듯했다 이런 얘기, 대화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 드시고 가면 굳이 저희 주방 차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손을 잡고 너무 잘 먹었다고 또 볼 수 있죠 이런 말씀하시면 아 그럼요 하죠. 그럴 때는 진짜 아, 자주 와야지 또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사람 한 사람씩 앉혀놓고 저희가 해서 먹이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럴 땐 또 언제 봬요 언제 봬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진짜 아 정말 힘들지만 오기를 잘했다 또 와야지. 이 봉사는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세 번 네 번째 되면은 아 그 뿌듯함을 느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 하니까 중증 장애인들 보면 뭐 나이가 드셔서 아유 같이 늙어가네 막 이렇게 그래요. 가면은 기다렸다는 그 얼굴빛을 막 해주셔요. 이제 왔냐고 기다렸다고 그 자기 먹으라고 간식으로 나온 귤도 반쪽 잘라다 손에다 쥐어주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봉사가 중독인 게 돌아올 땐 너무 뿌듯해요. 다 드시고 설거지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뭔가 차오르는 게 있어. 그냥 하루가 즐겁고 그거를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까요?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중독에 걸려서 또 봉사하고. 아니 근데 원래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화가하셨어요? 네.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작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서양화. 서양화. 네. 어깨 수술하면서 그림은 이제 어깨 아프니까 못 하고. 아 어쩐지 이게 또 좀 공효진 씨의 어떤 이런 패션 그 감각이 아 이게 또 그냥이 아니군요. 그럼 이제 공효진 씨의 어릴 때 모습이 어땠는지가 좀 아 궁금하네. 궁금해요. 어릴 때요. 아 저런 거. 옷에도 관심이 많으셨는지. 물론 많았죠. 뭐 멀쩡한 청바지도 잘라서 뭐 입고 막 이러는데 전 고집 세고 사실은 못했었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러는데. 특히 패션에 감정이 많아서 멀쩡한 옷을 잘라가지고 뭐 입고 꼬매고 막 하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아 근데 좀 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왜 못됐다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고치라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처럼 잘 지내요. 아 지금은? 처음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 만나는 엄마 나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 그래 연애는 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나이가 차 좀 적어 그래서 세네 살은 괜찮아. 그랬더니 조금 더 그래서 그래 아니 여섯 살 뭐 다섯 여섯 살도 괜찮았더니 조금 더 그래서 미쳤냐 너.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했어. 그때 안 뭐 하지 말라고 막 그거 그래서 뭐 큰일 났어. 너무 좋아.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더 의젓해요. 사실은 사이가 예. 네. 의젓하고 배려도 많고 저는 너무 이뻐요. 아니 너무 잘 참... 시켰어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위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예.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전방에 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좀 한마디 좀 하시죠. 우리 또 예. 우리 그 오서방이죠? 예. 전 그냥 이름 케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 케빈이라고. 예. 아 케빈 그 최전방에서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걱정인데 추운데 잘 견디고 있고 잘 하고 있어서 너무 너무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잘 마치고 아프지만 말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아 방송을 보면서 봉사를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요거 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다음 카페라든가 아니면 공지를 해요. 그러면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네. 사랑의 밥차 그 사무실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면 뭐 언제든지 기부 영수증도 해드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예, 영수증도 다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을 좀 네. 드립니다. 지금 저희 현재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다 이제 오래들 하셨다 보니까 연세들이 있으셔요. 그렇겠네요. 예, 젊은 분들이 같이 이런 봉사에 참여해서 같이 나눔을 하면 좀 사회가 더 밝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젊은 분들 많은 참여를 좀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정말 봉사하고 뭐지? 그 뿌듯함 뭘까? 궁금하신 분들 시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그게 무슨 뿌듯함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